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장미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네. 엊그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 내일은 어버이날, 또 조만간 또 스승의 날이 오는데, 또 근래에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은 가급적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유출은 삼가시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해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비 오는 날 누님은 돌아다니지 말아다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좋아요. 그래도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 모실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전북 익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익산의 톱스타 가수입니다. 1994년부터 연예계에 입문하여 활동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현재 타이틀곡 새우 같은 남자라는 곡으로 전곡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IWS 방송 전국 가요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 가수입니다. 고은하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드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왔는데 인사. 안녕하세요. 고은하 인사드립니다. 아유,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원주 선생님하고 같이 또 잠깐이나마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언제 봐도 항상 발랄하고 이쁘고. 네. 이뻐요. 오늘은 또 안경이 또 새롭게 썼네. 아, 그래요? 선물 네. 받았어요. 그런 거 받을 때 하나 더 챙겨서 가져와.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쁜 사람은 선물도 많이 받아. 우리는 뭐 기쁠도 받는 거 없어. 써야 돼. 누님이 제일 많이 받아 선물은. 글쎄요. 예. 아유, 제일 많이 받으시면서. 집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선물이야. 자, 아유. 우선 첫 곡 듣고 나서 네. 얘기 나누자고요. 네. 자, 오늘 고은하 가수가 오랜만에 저희 무대에 찾아왔는데 첫 곡으로 네 신받다를 불러주시겠다고 합니다. 민성아가 불렀던 신받다. 오늘은 네 고은하 버전으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여기에 있을까 저기에 있을까
노래만 부르고 꼭 무대 올라가면 어쩜 그렇게 신들이 뻗쳐요. 그냥 뭐 정신이 없어. 그러게 노래가 좋아? 아 좋죠. 네, 우리 고은아 씨는 뭐 3월달 내가 알기로는 3월 30일인가 거기 팬클럽도 네 뭐, 발대식 뭐, 발대식도 예, 했고 발대식을 했어요. 어, 대단하다. 4월 3일 날은 뭐 서동시장 가요제 또 초대 가수로 또 활동한 걸로. 네. 활동력이 참 대단해요. 익산에서는 고은아 하면 그냥 짱이야. 아 감사합니다. 짱이야. 그렇지도 않은데. 근데 저도 나도 이제 고향이 익산이잖아. 그러다 예, 보니까 예. 고향 사람끼리 만났네. 예, 익산 네, 생각만 하면 또 고은아가 생각이 나고. 아, 감사합니다. 예, 또 뭐 신성 가수도 또 후배고. 그러다 보니 네. 익산이 좀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고. 좋죠. 어쨌든 내 고향은 언제 어디서나 이거 뭐 서울에 와서도 내 고향 분 익산 분 보면은. 백없이 반가워요 그냥. 그렇죠. 막, 예, 그냥 반가워요. 하와이 가서 한국 사람 만난 거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러죠 그러죠. 근데 오늘은 앉는 사람마다 얼굴이 반질반질해. 저는 저 선생님도 그러시는데요. 이야. 방송하고 틀려요. 아, 너무 이뻐. 이뻐. 노래할 때 더 이뻐. 아 감사합니다. 귀여워 아주. 뭐 신랑이 뭐 또 재벌이야. 또 휴게사다 보니까 아 이거 얼굴 까파는 거야. 이쁘면 남자들도 잘하지. 아 그래요? 뭐 저는 저 선생님이랑 한강 대표님이랑 같이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오고 그럼 꼭 그 안부 전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가서 또 커피 뭐야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먹었잖아. 네. 신랑이랑. 예. 우리 또 예. 익산 한번 가자. 무대 먹으러. 오셔요. 익산 가면 진짜 맛있는 것이 많아. 어우 끝내줘. 아유 뭔들 못해드리겠어요. 다라도 좋아. 해드릴게요. 꼭 오셔요. 좋아. 인심이 그렇게 좋은 데가 없어. 맞아요. 예. 전주 익산 하면. 내가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고향은 이북에서 필 안 넘어왔지만 옛날엔 전라도를 안 좋아했는데 내가 여행 다니면서 느낀 게 최고야. 잘 베풀어. 맛있는 거 줘. 어떤 땐 돈도 안 받아. 제일 중요한 거 그만 그게. 최고야. 자 우리 은하 씨 두 번째 곡은 우리 그 동료 가수 언니 가수인가? 예. 어 전주지 아마? 네. 어 사랑은 미련 없이. 네. 어? 저하고 의형제 맺은 언니인데 어 참. 서로 진짜 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정희 가수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정희 가수님. 예. 이쁘기도 하지. 아, 이쁘기도 해야. 이쁘니까 미워 죽겠어. 나보다 나는 나보다 이쁨 밉죠. 선생님 그죠? 나보다 이쁨 좀 밉지 않아요? 그래. 꼴보기 싫어. 그러지. 이정희의 타이틀곡이죠. 네. 사랑은 미련 없이. 네, 네. 오늘 또 아우 가수가 네. 불러주겠다니까. 네. 기대하면서 들어보자 우리. 잘 할지 모르겠어요. 잘해. 준비해지. 잘해. 아주 이쁘게 잘해. 동료 선후배 가수가 자기 노래를 불러줄 때 제일 행복하대. 아이 제일 좋아해. 저는 그런데 지난번 남진 선배님이 여기 왔을 때 내가 남진 선님의 노래를 못 불렀던 게 좀 부끄러워. 아이고 내가 선배님 여기 왔을 때 아니 내가 그 뭐야 그 저 트롯인가 어디 나갔다가 떨어지는데 진송이가 딱 앉았는데 그놈이 심사위원인데 날 떨어뜨려서 나오자마자 내 안동역을 얼마나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떨어뜨려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저리 가. 지금도 나보면 도망가. 자 고은아 씨가 불러드립니다. 네. 사랑은 미련 없이.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 정의의 사랑은 미련 없이 오늘은 고은아 보이스로 들었습니다. 네. 노래를 아주 그냥 능숙하게 불러요. 네. 원곡자 가수가 옆에 있으니까 더 안 되네요. 이정희 원곡자 가수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안 돼.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불렀구나. 잘 불렀어. 그래요. 이제 내 노래를 타 가수가 불러줄 때는 괜히 뿌듯하고 그래요. 아, 네. 네, 그, 아, 진짜 그러더라고. 기분 좋지 뭐. 네. 맞아. 제 노래 새우 같은 남자를 또 이정희 가수님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바꿔서 한번 불러보자기 아주. 근데 이정희 가수님은 잘하는데 나는 이걸 연습을 해라. 아유, 노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시간 가는 줄은 몰라. 네. 노래 듣고 네. 있으면. 본인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도 타인의 가수의 노래를 그 가수보다 더 잘해야 실력 바라보지. 맞아. 그래서 남의 노래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들었고. 네. 이따가 그 노래 불러준 값을 받아. 아,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세 번째 노래를 부르기 전에 네. 우리 익산의 뭐 동료 가수뿐만이 아니라 선후배 가수들 그리고 지인들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아, 익산에 사시는 우리 가수님들이나 아, 전국에 계시는 우리 가수님들 정말 무명 가수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로 이제 들어섰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저 IWS 방송 예, 전원주 한강 아, 효도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휴. 여기 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한 번씩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 PR까지 다 후회하다냐. 세 번째 노래 부르겠대요. 그래요. 마이크 내려놨어. 마이크 내려놨어요? 네, 내려놨어. 노래만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곡은 네. 진성의 그 이름 어머니. 네. 아유. 어, 오늘 효도가요에 딱 걸맞는 네. 효도가요니까. 그래, 그런 노래 불러. 짠해. 네. 네. 네, 준비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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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짠해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 자, 새우 같은 남자의 타이틀곡으로 부르고 다니는 가수 네, 고은아 씨의 마지막 곡입니다. 새우 같은 남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진성의 그 이름 어머니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없어 말 못할까 죄가 커서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은 자식 허물 벗은 뒤로 헤이고 사네 물가에 아이처럼 평생 가슴을 헤태우다 주름 깊어진 그 이름 어머니 배추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월아 우리 어머니 돌려주 없어 말 못할까 가슴 시려 말 못할 뿐 생겨나와 품은 자식 허물 벗은 뒤로 헤이고 사네 객지 떠나 자식은 좀 평생 가슴을 헤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배추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일찍 떠난 자식은 전 평생 가슴을 헤태우다 청춘 멀어진 그 이름 어머니 배추리 맞던 그 시절로 세워라 우리 엄마 여주